정부가 공모하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경쟁이 초반 서명전으로 불이 붙었습니다. 의왕과 대전이 벌써 수십만 서명을 받자 청주도 사활을 건 서명전에 나섰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손님이 북적한 전통시장. 상인들이 어깨에 띠를 두르고 국립철도박물관 오송 유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. 시장에 온 손님들도 물건을 팔던 상인들도 서명에 동참합니다. 철도박물관은 오송으로 서명해주세요. 시의원들도 길거리 서명에 나섰습니다. 천억 원대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꼭 유치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습니다. 타지역에 안 뺏기고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서명했어요. 우리 지역 화이팅! 이렇게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19일째, 청주에서만 12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.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규모 서명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대전은 50만 명 서명을 눈앞에 두고 있고, 경기도 의왕은 참여 인원만 6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 지역의 의지를 보여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측면도 있어 사활을 건 서명전이 벌어지는 겁니다. 우리들의 그 열기를 한 뜻으로 모으는 것이고 또한 국토부에서도 우리 청주 시민이 이렇게 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 예정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